불안은 무언가 실체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불안은 생겨날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불안이 생겨났을 때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윤철웅입니다. 오늘은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일상적인 처신에 관련된 문제에 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의 불안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이게 만성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한 상황에서의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지 그 기술적인 방법들까지도 한번 다뤄볼게요. 불안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불안의 정의와 관련이 있어요. 뭔지 모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생겨나는 불안. 불확실함에서부터 야기되는 불안이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 결과를 모를 때. 그래서 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도 불안해요. 이게 두 번째의 불안입니다. 결과를 모를 때. 세 번째는 몸에서 불안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몸이, 신체가 불안함을 느낄 때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따라오는 겁니다. 신체가 먼저 불안한 거예요. 이세 가지 각각 어떻게 이겨낼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확실함이에요. 내가 그 불안의 실체를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 불확실함을 이겨내는 것은 상황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그 불안이 조금 완화가 됩니다. 내가 진짜로 예측이 가능하면 그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어딘가에 가서 발표를 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 발표하는 상황, 와, 오늘은 발표가 있지, 예측. 그리고 발표하는 순간을 잘 내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연단으로 걸어나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그런 상황들.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제부터 말을 시작하고, 그리고 결과는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충분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을 좀더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불안이 터져 나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대처하기는 좀 힘들어요. 불확실성을 뭐 완전히 제거한다. 이건 힘드니까. 그런데 내가 상황이 불확실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한 거는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 불안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일지 그걸 모를 때는 이 과정과 결과를 모른다는 건 결국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거는 경험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발표라면 발표가 한 번의 기회라 할지라도 나는 리허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것에 많이 노출을 시켜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만약 발표를 하는 거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발표를 하고 어려운 사람 앞에 가서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리허설을 하면서 그 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 발표의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불안함을 느끼는 게 훨씬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발표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좀 예시를 드리면 정말로 하나도 안 떠는 것 같이 불안함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5% 미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본인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요.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 사람이 그걸 이겨낼 때 진짜로 탑으로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혹은 불안함을 못 느끼는 사람을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못 느끼는 사람이네가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잘 이겨냈구나. 나보다 먼저 이겨냈구나. 나도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은 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체 반응이에요. 신체 반응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불안함이 따라옵니다. 이거는 만성 불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신체가 불안하다. 내 신체가 불안함을 느낀다.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 내가 신체가 불안함을 느낄까요? 반대로. 그러면 불안할 때내 신체는 어떻게 변하나요? 두근거리겠죠? 호흡이 빨라져서 호흡이 곤란하기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겁니다. 이세 가지는 언제 일어나나요?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하고,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이세 가지는,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술을 마시면 그렇습니다.
다음날 숙취일 때도 호흡이나 이런 게좀 가쁘죠. 술을 마셔도 그렇고요. 얼굴이 화끈거릴 거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할 거고요. 커피도 그래요. 커피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호흡이 조금 더 빨라지는 편이고요.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화끈거리죠. 그리고 갑자기 당을 많이 섭취하는 거, 초콜릿 같은 거를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그런 것도 비슷한 효과를 만들겠죠. 그리고 반대로 끼니를 거르는 것도 몸에 그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경우에도 신체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신체는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커피를 내가 많이 마신다. 나는 커피를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나는 좀 불안을 자주 느낀다. 그럼 커피를 끊으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커피를 마셔서 몸이 불안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거와는 비슷한 실험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 높은 곳에서 그래서 고백을 하면 고백 성률이 더 올라간다 그래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두 사람의 커플이 유지될 가능성은 평지에서 고백했을 때나 위에서 고백했을 때나 비슷한데, 그 순간의 고백률만큼은 올라가서 하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고백률이. 일단 두근거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때, 몸이 불안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마음이 불안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불안함을 많이 느끼면 술을 줄이고, 커피도 줄이고, 끼니 거르면 안 되고,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높은 당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버릇도 피해야 되겠죠. 뭐 과도하게 초콜릿을 먹는다거나 과도하게 뭐 사탕 같은 걸막 씹어서 막 많이 먹는다거나 너무 단 음료를 한 번에 막 많이 들이킨다거나 그런 것도 멈춰야겠죠. 밥도 조금 천천히 먹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체 반응을 불안하지 않게 조절한다예요. 그러면 마음의 불안함이 따라옵니다. 불안하지 않음으로 따라오겠죠. 조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 웃으면 행복하다. 행복하면 웃는다. 어떤 게 맞나요? 둘다 맞아요. 행복하면 웃겠죠. 웃기면 웃고. 근데 웃다 보면 또 행복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 몸에 호르몬이 변화가 있답니다. 2분간 우리가 무언가 자세를 취한다거나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불안한 몸으로서 계속 유지를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순간에 불안을 더 많이 느낀다. 나는 불안에 이기는 것이 좀 힘들다. 그러면 불안할 만한 요소들을 자꾸 하나씩 배제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잘 자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신체 조절 방법이 있습니다. 신체를 조절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호흡이에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안정시키는 것, 이거는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무조건 호흡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호흡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호흡은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호흡은 기본적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크게 들이마셔요. 뭐 코로 들이마셔도 되고 입으로 들이마셔도 되는데, 뭐 천천히 최대한 끝까지 들이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쉴 때후 하고 내쉬는데, 이때 후 하면서 제가 몸이 이렇게 축 이렇게 아래로 다운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내쉴 때 하면서 몸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는 느낌. 그래서 이 내려가는 느낌을 호흡과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느낌. 이게 몸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실제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몸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 그래서 이 내려간다는 느낌과 호흡 후 내뿜는 이두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하나가 돼서 나중에는 호흡을 하지 않아도 이 내려간다는 느낌,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만 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긴장이 해소가 돼요. 불안이 해소가 될수 있어요. 물론 잦은 반복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힘들면 어깨를 바짝 올리고 후 내쉬는 거예요. 내쉴 때 같이 어깨를 쭉 내려요. 실제로 몸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복을 하시다가 느낌만으로 가져가시면 숨을 내쉴 때 자연스럽게 이축 늘어지는 느낌이 같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몇번이 호흡을 반복하시면 이 긴장이 쭉 없어지고 여러분들 편안한 상태가 되시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긴장이나 불안을 이겨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2분간 어떤 자세를 유지하면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열린 자세를 유지하세요.
열린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2분을 버티세요. 열린 자세는 뭔가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몸을 하나의 영역으로 봤을 때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좀 다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팔을 이렇게 옆으로 내밀린다, 이렇게 딱 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열린 자세예요. 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자세?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이러면 좁아지잖아요. 어깨도 좁아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부정적인 이제 감정이 여러분들을 맴돌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팔짱을 낀다. 팔짱을 낄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허리 어깨를 펴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핀다. 이 정도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발산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반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역에서 벗어났나, 아니면 그 영역에서 들어왔나, 그걸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한다. 그 자세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불안이 도망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당당함, 혹은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신체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 암시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또 계속 어떻게 암시를 만드는가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힘을 얻을 만한 짧은 한 문장을 머릿속으로 되뇌이시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좀 어린 나이에 컨설팅, 그 국가기관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좀 발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 스스로가 되뇌이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유치하다고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거기서의 그거는 예전에 그, 어떤 도끼였나요? 아무튼, 그 래퍼입니다. 실제로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난초가다, 난초가다, 무대 위는 내 거다. 이렇게 주문을 걸고 다시 한번 외쳐봐. 난초가다, 난초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반복해 가면서 들으면서 스스로한테 암시를 줬었죠. 아, 나는 최고다라는 걸로. 굉장히 심플하고 반박의, 물론 뭐 여러분들은 반박의 여지가 많겠지만, 제 스스로가 반박의 여지가 없는, 굉장히 심플하고 머릿속으로 되뇌이기 쉬운 그런 문장을 만들어 뒀었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문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건 앞으로 차근차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뭐난 최고다, 뭐 나는 뭐 이미 다 잘하고 있다, 뭐 등등, 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걸로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두시고,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순간을 이겨내는데. 그러면 오늘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여러분들이 호흡법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번더 알려드리면,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이때는 최대한 끝까지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 내려가는 느낌, 이 가운데서 내려가는 느낌이.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내리시면서 이 내려가는 느낌을 같이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반복하시다 보면 이 내려가는 느낌이 좀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느껴졌다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편안한 상황을 원하실 때 항상 그 평온한, 그 일정하게 안정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점수 지금 그래프 그리고 있죠? 거기서 10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최대한 여러분의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편안하게 만들고 몇 번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3번 이상 하면 어느 정도 편안함이 올 거예요. 긴장이 풀릴 거예요. 지금 이것을 훈련을 해두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더 장기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불러내거나 뭐 기억을 바꾸거나 그런 것을 시도하실 때 훨씬 더 빨리 적응하실 수 있어요. 그 시작이 호흡법입니다. 다른 것의 기본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 호흡법을 오늘 충분히 해보시고, 호흡법을 해보니 어떻더라?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더라? 혹은 나는 이것과 이것을 같이 해보니까 더 좋더라.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적어보세요. 오늘은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호흡법을 계속해서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미션은 이거고요. 오늘 전체를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욕심을 버리고 불안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 그 불안은 어느새 여러분들 곁을 떠나버릴 겁니다. 그리고 신체를 잘 조절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상황에서의 불안 이겨내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감정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감정, 과연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감정이란 무엇인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